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실까요? 1번 분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분들이세요. 완즈 6번은 여러분이 승리와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환 카드는 사고방식이 전통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을 따르고 책임감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여러분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팀 내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실지 한번 1번 분들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소드 9번과 소드 7번이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은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펜타클 10번 카드하고 여기 완즈 4번과 함께 나타난 것을 보면 안정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승진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가정에서는 행복하고 안정된 시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1번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내면의 안정과 균형입니다. 이 바보 카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볼 때입니다. 지금 현재 1번 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 컵 6번이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분은 과거의 추억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에 머무르거나 현재의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컵 9번은 감정적으로 충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니 현재 상황에 집중해서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우리 지인들은 1번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 1번 분들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펜타클 여기 3번 카드하고 완즈 4번 카드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협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네요. 그럼 우리 1번 분들의 미래 운의 흐름과 결과를 살펴볼게요. 여기 바보 카드가 다시 나타났네요. 이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펜타클 10번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완즈 4번과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도전에서 더큰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크고 지금의 불안은 곧 긍정으로 변화되어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 조언 살펴볼게요. 오라클 카드의 메시지는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곧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될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네요.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긍정적으로 맞이하시고 그 변화 속에서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실까요? 3번 분들은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여기 컵 9번과 여기 킹컵이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분은 감정적 성숙과 배려심이 매우 강한 분들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나누며 안정감을 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퀸 펜타클이 함께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도 매우 현명하고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여러분은 감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분들이세요.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실지 살펴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여기 은둔자 카드와 여기 정의 카드가 함께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내면의 성찰을 하고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 중요한 균형을 잡으려 하거나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현재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중하게 상황을 평가하는 시기일 수 있고요. 연애에서는 균형과 평등을 중시하며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3번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 안정을 찾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이스 소드가 여기 나왔다는 것은 명확한 결단과 새로운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머뭇거리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기 킹컵이 나왔어요. 킹컵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감정적이고 안정적이고 현명한 조언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 동전 6번이 나왔어요. 이거는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분들의 미래 운의 흐름과 결과를 살펴볼게요. 미래에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적인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마술사 카드는 여러분이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 별 카드는 여러분이 꿈꾸던 것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거나 연애에서는 희망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좋은 카드 살펴볼게요. 오라클 카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며 그 변화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기쁘게 맞이하시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3번 분들 응원합니다.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8번 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까요? 8번 분들은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기 킹컵과 퀸 펜타클이 같이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은 감정적인 안정감과 현실적인 지혜를 동시에 갖춘 분들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또한 펜타클 여기 8번 카드는 여러분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여러분은 성실한 노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럼 어떠실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여기 문카드가 나왔어요. 완즈 3번이 나타난 것을 보면 불확실함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약간 불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가 보여주는 것처럼 곧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여러분이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인 카드는 나타난 카드 중에서도요, 인간관계 또는 이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연애나 직장에서 파트너십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8번 분들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직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컵 소년과 킹컵이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적 직관을 믿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머리보다는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좋을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감정적 지혜를 바탕으로 결단력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번 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어떠실까요?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현재 감정적인 여유와 자기 성찰을 원하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컵 3번이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문카드가 불확실함 속에서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지인들은 8번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퀸 펜타클이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현실적 조언을 제공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철저히 완수하고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8번 분들의 미래 운의 흐름과 결과를 살펴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곧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컵 3번은 여러분이 이 변화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랑과 성공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무놀로지 오라클 카드에서 조언을 얻어볼게요. 오라클 카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불확실함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속적인 노력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직관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8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1번 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일까요? 11번 분들은 강한 의지와 통제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황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매우 책임감 있고 결단력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성향은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퀸 소드는 여기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 리더로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팀을 이끌며 결단력 있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자주 맡으실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도 상대방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며 관계를 주도하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 11번 분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실까요? 현재 여기 펜타클 4번과 컵 8번 카드가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려 하면서도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감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악마 카드가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무언가에 얽매여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금전적인 안정은 유지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불안정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이 상황이 곧 밝아질 것을 의미해요. 곧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며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11번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과 정직입니다. 정의 카드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과 정직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균형 잡힌 판단과 공정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감정적, 때로는 이성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번 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들여다보자면 여러분은 현재 에이스컵과 여기 여황제의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현재 여기 에이스컵과 여황제 카드가 같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같이 나타난 것은 새로운 감정적 기회나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이겨내면 여러분은 더 큰 성장을 이루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지인들은 11번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강인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연인 카드가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잘 맞추고 신뢰받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 악마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가끔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거나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것을 바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1번 분들의 미래의 운의 흐름과 결과를 살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곧 감정적 풍요와 성장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태양 카드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며 특히 직장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곧 감정적 풍요와 성장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태양 카드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며 특히 직장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기 펜타클 4번과 컵 7번 카드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안정된 시기가 다가오고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무놀로지 오라클 카드에서 조언을 얻어볼게요. 무놀로지 오라클 카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정적 시작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감정적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감정적 성장과 안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고 나아가시면 밝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할게요. 1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